important thing is it should reflect and respond to the lifestyles that, or the lifestyles people want to have. First parts of this are that we looked, you know, part of those aspects of comfort, so we wanted the buildings themselves to be primarily solid, stable, safe, secure feeling from the outside. Residents can reflect their own lifestyle and their own taste within the interior aspects of the units. Privacy from the outstanding area, we have to have privacy from our neighbors within the complex. So what we've done is we've actually used the parking and support program to create a more natural ground level environment with a level and easy access off of the east road and a gently terraced stepping up the hill. This also allowed us to more comfortably meet the edge of the property with the neighborhood. Privacy and comfort achieved in section rather than with walls.집은 우리의 두 번째 몸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사람으로 치자면 사람다운 사람, 아주 건강한 사람, 그러한 집을 짓고 싶은 거죠. 과도한 장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 배제를 하고 결국에는 이 집에 와서 사는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이 공간을 완성을 하는 그런 디자인을 목표로 해서 했다라고 저는 볼 수 있습니다. 나인온 한남은 전체적으로 보면 모든 세대가 남향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빛이 좋은 집은 자기 우리 몸에 에너지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굉장히 소중한 몸이라고 생각하고 나인온 한남은 상당히 좋은 배치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주방의 위치나 식당의 위치, 거실의 위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조화롭게 균형이 맞게 배치가 된다는 것이 이 한남 나인온의 표현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 사람을 배려하는 그런 디테일에 대해서 놓치지 않고 집중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나인온 한남의 클럽하우스는 상당히 특별합니다. 여기 이 안에 있는 컨텐츠들은 비슷하겠지만 다름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인온 나이프 스타일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시간이 가도 이게 변하지 않는 아주 시간이 가도 더 가치가 있는 그런 소중한 공간으로 기억되기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大きなプロジェクトですけども、ここではですね、できるだけ人と自然が豊かに交流し合って、都心の中でもまるで庭の中に住んでるようなそういう住宅を作りたいと思って、それを目指しています。自分の住宅の前に庭がある、そういうような空間を作ることによってですね、散策できる小道、そしてまた緑の中で光と風に包まれた空間ができてきます。一番大事なことはですね、人と道と道路、これ一体になるってことが大事なんですね。季節の四季の変化をですね、楽しむことができる道を作りますとですね、一年の歳時期が、自分の歳時期ができてくるわけです。それができますとね、そこにお住まいの方々にとっても愛着の場であるし、また誇りの空間になってくるんですよ。そのことを目指したいと思っています。この敷地に入った時に気がついたのは、本当に大きな豊かなですね、ケヤキとかモミジの木があったんですよ。これはもったいないと。ですから、できるだけ移植する木はですね、残していただいて、もう一度持ってくるというふうにしています。ある一日の日曜日を考えてください。ある日曜日の昼下がりに、自分の家のベランダに出る。そしてそのベランダからですね、目の前に広がる緑の空気を見る。それを見ながら、飲むですね、一杯のビール、なしはコーヒー、これはいかに美味しいかっていうことなんですね。そのような
美味しいコーヒーやビールが飲めるベランダをどう作るかということが始まるわけです。まあ、そういうね、本当に楽しい日曜日の一日を考えてもらっていいと思います。私はそういうイメージを設計してと思っています。